안녕하십니까. 연구질문입니다. 자, 얼굴은 못생긴 게 이런 잘한다. 오늘 저는 싱크대 하부장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만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오버플로우라고 싱크대 윗부분에 물이 차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 차면은 이게 넘치지 말라고 옆으로 대부분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물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이 부분, 이 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버플로우 관이거든요. 자, 이 관에 상당히 많은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이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아마 이걸 분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분리를 하고, 저 아마 저 찌든 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과탄산산소다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그 중성세제를 가지고 그걸 벗겨낼 수가 있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예 저는 철물점 가서 새 거를 사왔습니다. 이 부분 관을 이 관을 그냥 교체해 버릴 겁니다. 자, 그거 하는 거를 그러면은 냄새의 원인을 그냥 이한 방으로 깨끗한 거로 교체가 되니까 냄새가 전혀 안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교체하는 걸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특별한 필요 없습니다. 철물점 가가지고 싱크대 하부장에 오버플로우 관이라고 그러면은 이 관을 줍니다. 요거 지금 한 1m 정도,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윗부분, 싱크대, 그러니까 윗부분에서 분리해야 되는 나사가 하나 있어요. 그거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전동 드라이버나 일반 드라이버 있어도 돼요. 그죠? 어? 그것만 있으면 되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미리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음식물 찌꺼기 지저분한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시청을 잠시 삼가해 주십시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 지금 싱크대 저 윗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에 먼저 나사를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면은 요 커버가 빠져나오면서 이제 뒷부분이 분리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분리되는지 이거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을. 요 부분, 아래쪽 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리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원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넘치면은, 수조 위에 물이 넘치면은, 싱크대에 물이 넘치면은,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싱크대 입 밖으로 물이 넘치지 말라고, 요리 나오는 거죠? 저쪽으로. 저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아래로 합쳐져서 내려가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는데.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분리는 뭐 간단합니다. 이거 손으로 그냥 잡고 돌리면 돼요. 그 대신 밑에 음식물 찌꺼기하고 분명히 지저분한 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지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래다 받쳐놓고. 조심하십시오. 우와, 이걸 보여줘야 되나? 자, 얘 빼내야 됩니다. 이렇게 빼내고, 아랫부분 빼내고, 얘랑 같이. 그 다음에, 자, 윗부분도 이렇게 쑥 빠지네요. 그죠? 쑥 빼주고, 얘도 빼주고. 그러니까 기억을 잘 하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양쪽 부분을 우선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얘는 이 관은 버릴 거예요, 그죠? 근데 이관 길이, 자, 맞춰서 잘라야 되겠죠? 새 거로 가져왔으니까. 자, 길이를 맞춰서. 자, 맞춰서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이 길이가 맞죠? 그러니까 얘는 버리고, 이제 얘를 씻어야 되겠죠? 자, 과탄산소다입니다. 과탄산소다.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세제입니다, 세제.
정성스레지. 지금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한 10분 놔두겠습니다. 10분 놔두고, 그리고 얘 앞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여기 지금 있잖아요. 그죠? 약간 때가 있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얘도 같이. 자, 이제 깨끗하게. 자, 10분 대기한 상태에서, 다 녹인 상태에서,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칫솔질을 했어요. 칫솔질을 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찌든때를 싹 다 없앴어요. 없애고 그 다음에 자 윗부분 여기다 갖다 끼우면 돼요. 그냥 이렇게 사이즈가 다 통일된 사이즈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냥 끼워주면 돼요. 그리고 일이 물이 많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끼운 상태면 돼요. 이렇게 끼워줬어요. 그죠? 끼워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이죠. 자, 아랫부분에 이 고무바킹 이거 잘 꼭 잊어버리지 않고 같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 물이 이쪽으로 밖으로 안 새겠죠. 그죠? 고무바킹 들어가고 그 다음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에 여기에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결합이 됐어요. 그죠? 자 분해의 역순. 아랫부분 우선 조립할게요. 조립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됐어요. 고무바킹도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윗부분 여기 조립하고 자 이렇게 안쪽으로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얘를 가져오면 되죠.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지금 정확하게 여기만 맞으면 돼요. 이렇게 맞춰서 다 됐어. 잘 됐고 최대한 세게 잠겨져 있어요 지금. 그래야지 물이 안 새겠죠. 됐어. 이제 물 한번 틀어 보면 됩니다. 잘 결합이 됐습니다. 여기도 잘 됐고 자 물을 안 셉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까지 이거 보십시오. 냄새 엄청 납니다. 오, 이 관 안에 시커먼 거 보세요. 보이죠? 야, 이거를 청소하기보다는 아예 저기 철물점 가서 오버플로우 관이라고 오버플로우 물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관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요 길이만큼 잘라서 교체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냄새가 안 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부장에서 싱크대에서 냄새가 심하다. 그럼 대부분 이 오버플로우 관을 한번 바꿔줘 보십시오. 그러면 깔끔하게 그 뒤로부터는 아주 프레쉬한 냄새가 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연구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교체해 보세요.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구철물이었습니다. 띠리리리. 감사합니다.